제가 잘못했습니다. 야! 네 딸년 등록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냐? 어? 네 애미 똥기저귀도 내가 사준 거야, 이 새끼야! 나쁜 짓이야. 안 넘어지시면 조심하셔야지. 에? 너 아직도 형사냐? 유산 받고 형사는 관뒀다고 들었는데. 돈 쓰는 게 생각만큼 재미가 없더라고. 얼마 전에 경매에서 산 거야. 어울리네. 시계 좋아 보인다, 야. 기억 안 나? 아, 그거? 그게 왜 경매에 나왔냐? 네가 아버지한테서 훔쳐갔던 거 아니야? 맞아. 그 시계 때문에 날 찾아온 거니? 시계 보니까 형하고 지냈던 옛날 일이 생각나서. 그때 지난 일이지만 그때 넌 왜 그랬을까? 그냥 나만 믿고 잘 따라줬으면 네 인생이 참 편했을 텐데. 형은 내가 불편하게 사는 것 같아? 남의 뒤나 쫓아다니는 인생이 뭐 편하겠냐? 나한테 맞으니까 괜찮아. 맞으니까 다행이네. 난 네가 혹시 어렸을 때 받을 충격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했을까 걱정했었거든. 난 오히려 형이 걱정이었어. 나? 난 잘 살고 있지.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. 그게 문제인 거지. 형은 형 마음대로 살면 안 되거든. 누가 잡아줘야 돼. 안 그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. 나쁜 놈만 쫓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너무 뒤틀려 있는 것 같다. 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아버지를 죽인 범인처럼 보여서 그렇게 된 것 아닐까? 그 말이 맞아.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을 못 잡으면 잠을 못 자. 끝까지 가서 잡아야 직성이 풀려. 너답다. 근데 너처럼 살면 인생이 너무 피곤하지 않겠냐? 좀 즐길 줄도 알아야지.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할까? 아니야, 아직 일이 안 끝났어. 오늘 이만 가볼게. 아무튼 언제든지 연락해라. 그래도 사촌인데 자주 보면서 살아야지.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야. 오늘은 어째 일진이 더럽네.